까꿍. 너무 귀엽죠.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전도사님 처음을 닮았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 드디어. 저는 민경씨 거예요. 하늘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진짜 지금 한 1년? 1년 3개월간 실제로 얼굴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데 신방 겸 아이들한테 시럽퍼기 좀 사주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지 기대가 되고 되게 떨리고 설레입니다. 아이들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회를 출발할게요. 자, 지금 이제 아이들이랑 교회 들어왔고요. 교회 얼마 만에 왔어? 1년만에 1년 만에 왔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회 어색할까봐 좀 교회 구경님 시켜주려고. 야, 제 방송실 한번 가봐. 뭐가 바뀌었냐면 맞춰봐. 마이크 아니야 똑같은데. 사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뭐가 바뀌었는지. 뭐 먹을까? 엽떡이요. 저거 14,000원짜리 먹으면 충분하겠지? 근데 그치? 오늘 말씀 잘 보고 있어? 네, 어제 못 봤어요. 김상희도 못 봤대요. 야, 왜 안 봤어? 어제는 못 봤어. 내가 어제 특별히 너네 링크도 보내줬잖아. 아, 근데 왜 안 봤어? 아니 어제 못 봤어. 그래요? 본 게 아니라 못 본 거예요. 확실히 못 본 거야? 아, 네.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전도사님 처음을 닮았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전도사님이 그 잘생겼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누구 닮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알아? 욕먹는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짜잔, 얼굴이 제대로 나온 뚜비예요. 영영이랍니다, 우리 영영이. 얘는 이름 뭐야? 얼룩입니다. 얼룩이? 영영이는 전도사님 별로 안 보고 싶나 보다, 그치? 별로 그렇게 큰 정이 없나 봐요. 상하네. 저희가 저희 만나 어필을 해보세요. 아, 어떻게 매력 어필을 해야 될까? 여기서 김도사님 매력을 펼치세요. 도영아 안녕. 보고 있니? 영상 안 봐요? 유튜브 없어요? 걔 유튜브 없어? 걔 유튜브 없어? 언젠간 볼 거라고 생각해. 언젠가 본다면 우리 꼭 만났으면 좋겠어 도영아. 전도사님이 매력이 없어도 그래도 한 번쯤은 웹툰보다 전도사님을 만나는 것에 마음을 써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도영아. 도영아 꼭 봐라. 안 보면 이거 자르지 마세요. 이거 자르지 말아주세요. 까꿍. 너무 귀엽죠. 도영아 꽃파. 네 도영아 꽃파. 내가 보여줄게 꽃파. 네 나도 화면도 카이로 보내줄게. 네 꽃파. 맞아. 튀긴 거 먹니 너네? 저 엽떡 튀김 잘 안 먹어요. 그래도 먹어.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윤정이랑 소영이 만나서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 윤정이와 소영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쁘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 네. 엽떡 공주님이야. 이제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좀 안 남았거든? 뭐 할래? 다빈치! 보드게임? 네. 너네 혹시 와플 좋아하니? 와플이요? 네. 저 밑에 와플집 있잖아. 와플대학도 있는데. 와플대학 그거. 너 성경책 갖고 왔더라고 윤정이? 말씀 암송 하나면 와플 하나 사줄게. 오케이? 네,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은 전사님 말씀 알려줄게. 성경책 오케이 갖고 와. 상중하 하.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양심 없어도 돼? 와플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포기해. 오케이 난이도 하. 한 절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아니다 두 절 별로 안 길어. 두 절. 네. 오케이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지금 한번 읽어. 윤정이가 1절 사연이가 2절 읽는 거야.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케이 그렇게 2절을 외우면 돼요. 외울 수 있죠? 근데 외우는 거는 둘 다 1, 2절 같이 둘 다 외우는 거야? 네. 나눠서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네. 지금이 2시 8분이거든? 14분까지 오케이? 14분에 전선생님 바로 시험 볼 거야. 시험이에요 이거? 그럼 시험이지. 자 5분 시작합니다.
자, 윤정이 먼저 도전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아, 잠깐만요. 10초 드릴게요. 10, 9, 8, 7.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누구를? 그가 나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이 할게요. 자, 성이 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에게? 나에게? 내게? 내게? 뭐 하시는 거죠, 여기? 아니, 스피드 퀴즈예요? 몸으로 말해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 네. 뭐가 없죠? 자신? 자신이 없어? 오케이, 10초 기회 다시 볼게요. 10초. 10초 기회 드릴게요. 오케이.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아니야, 그 전에 누가 누구를? 그가 누구를? 나를? 나를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케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케이,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이 얘기 못하겠다. 네, 주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초록색 뽑으세요. 나 뽑아서 나타난 거 없어. 아니야,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좋습니다. 오, 형이 뭉겨질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비매너를 엄청 하시네. 처음부터 방치겠다. 야, 처음부터 무너진다. 야, 오케이. 이거 여기 위에 올려야 돼요. 야, 어떻게 멋있어. 가위바위보. 갈게. 선생님 말했잖아요.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로 넘어졌는데 내가 봤는데. 그냥 기억했어. 다시 넘어 따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올라야 잠깐만요. 됐다. 잠깐만. 오. 좋나요? 지금 내가 두께가 이쪽으로 쏠렸단 말이지? 이쪽을 좀 많이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좀 이렇게 해야 돼. 정말 다음 나와가지고 지금 데려다 주려고 나왔고요. 윤혜가 학원 늦어가지고 지금 급합니다. 빨리 한번 가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아이들 다 데려다 주고 저는 집에 왔고요. 뭐 오늘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한 1년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진짜 여전히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 재밌었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셨을 텐데 이제 얼른 코로나가 좀 사라지길 바라면서 여러분 더 힘내시고 건강하시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케이.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